제주 해녀 항일운동 당시에 집결지었던 연두망 동산. 이곳에서 특별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네, 이곳이 상징적인 곳입니다. 당시에 해녀 항일운동을 일어났던 곳이고 또 합창단이 또 우리 하도 해녀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여튼 뜻깊은 행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인 경제 침탈은 먼저 자랑스러운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렸습니다. 이 기초가 돼서 해녀 사건이 선배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해녀들 스스로가 펼치는 공연. 하도 해녀 합창단이 무대에 섰습니다. 태와 가나 의지한 채 물질로 살아온 한평생. 그렇지만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제주 해녀들에게는 비참함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살 때예요. 19살 때에 다 착취해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지정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이 기초가 돼서 해녀 사건이 됐어요. 根底にはやはり植民地権力の横暴に対する植民地権力が行ってアマに対して行ってきた差別や侮辱に対する強い憤り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 바다는 삶의 터전, 어머니의 품처럼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휘몰아치는 거친 파도. 바다의 신에 기대는 것은 오랜 전통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잠수굿이 열렸습니다. 한 해의 무사한 영과 풍어를 기원하는 자리입니다. 놀라운 문화죠. 왜냐하면 이 한 마을에 사는 여성들 전체가
직장 동료인 거예요. 직업 공동체. 그리고 거기서도 서로 생사를 걸고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물질은 목숨을 건 작업.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팔짱 띠움과 팔찌 내려. 아이고 새로 못난 게 여자로구나. 엄마나 태어나 너희의 밭들에 돌고. 아이고 이 돈 다 잃어라 이 물질 다 내어도 사는 사람들은 살아도. 뭐냐면 힘들어도 참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일을 참고 견뎌가는데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협동해서 같이 살았더라 이 얘기예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왔지만 일제 식민지 하의 삶은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시국이 원수로구나 옛날 매장 시장은 아이고 바닥에 강 물질 내용 부재기 망사리 대형 올라오다 노동 일본 놈들 오라가 망사리 차 가정 가고 울고 울고 아이고 강출에 내어도 안 주고 아이고 안 주고 말 좀 해도 때리고 호감이 부시대 아이고 옛날 불쌍한 해녀들어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야 했던 해녀들은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온 가족의 생명줄을 지키기 위해 삶의 바다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부지런히 물질하는 해녀는 제주의 명물이었습니다. 일제의 눈에도 해녀들은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해녀로 유명하여 장가 만들면 산에는 놀고 먹는다는 남해의 거도 제주도는 이번에 조사에서 여자는 28만 8,225인으로 남자보다 넘치기가 15,897인이다. 제주도의 명물 해녀는 요사이 씩씩하게 물에서 일한다. 전복, 미역, 그 밖에 해초를 따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빼앗긴 나라의 바다는 점점 황폐화됐습니다. 개항 이후에 제주도에 외래 문물이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일본 어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그 어민들이 끌고 왔던 배가 소위 머구리배라고 하는 잠수기선입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엄청나게 그 큰 전복이랄까 또 아주 우수한 해조류를 마음대로 그냥 갈취해버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彼らの 乱暴な 振る舞いが 제주도 현지의 人々と 여러 摩擦を 引き起こし 事件も 発生し そしてさらに 彼らの 乱獲によって 제주도의 漁場が 荒廃してしまうことになります。 漁場を失った 제주도의 海女たちが 出稼ぎに行かなくてはならなくなる。 現金 収入を 得るために。 その 行き先というのは 釜山を 中心とする 朝鮮半島 全域を もちろんですけれども、 日本 それから 中国の 大連 青島 さらには 遠く ロシアの ウラジオストックまで 出稼ぎに行ったというふうに 記録が 残っています。 검은 바위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제주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진 곳은 일본의 화산섬 미야케지마. 여기 제주 해녀를 추모하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미야케지마というところは今東京都に属してますけれど、江戸時代はルケ地として用いられていて、で、多くの知識人が
三宅島に流されていました。1903年に金明の金炳村さんという方が、チェジュチャムスを数名連れて三宅島に初めて行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1932年ですね、の記録では、テジョンとクジャからのチャムスたちが約240名、坪田村の山地裏というところで、潜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記録してあります。東京南쪽175km、배로무려6시간반이걸리는곳에미야케지마가자리하고있습니다. 20년주기로화산폭발이일어나면서상시관측대상으로지정된화산섬. 가장최근인지난2000년에대규모분화로섬전체가큰피해를입었습니다. 폭발하는소리가그냥들리더라고. 그래서 훈가다보니까막시끄먹은구름이그냥한미친듯이올라가는거예요. 그래서나는막가슴이떨려가지고갑자기있으니까그섬에서그냥막그냥그가스가덮어지는거예요. 그냥그냥차있으니까뭐차로도망차고이리가고저리가고하다보니까엿가락처럼휘어버린철근뜨거운용암에덮인학교는완전히폐허가됐습니다. 1300여명이살던마을은화산폭발후흔적도없이검게변해버렸습니다. 지금도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이곳에 정착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없었지. 그냥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니꾸사꾸예무시가 간단히 그냥 뭐 한 일주일 기자 삶이 돌아올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지. 얼마나 그럼 피난을 5년간무성한대나무가집터였음을말해줍니다. 이제는 출입조차 할 수 없는 이곳에 250여 명 제주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서로 기대 살았던 마을 미케우라. 그 앞바다에서 100여 년 전부터 출가한 제주 해녀들은 물질을 했습니다.そうそう、三毛が多かったよね。あそこは天草市場が多かったから。제주검은모래해변과닮은이곳에서제주해녀들은우뭇가사리를채취했습니다. 일제식민지시절에는 군수물자였고 해방후에는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요, 전문으로 여기서 우미를 해가지고 여기 다 넣는데. 막 넓이 좋다 해, 넓어. 서서서.지금여기다우미가가득해놨어서서배로해다가배로해서막그먹을저따가지고그래서이제막여기와서그냥막늘어놔요오래전에는제주해녀들이채취한우뭇가사리로가득찼던해변이역만리바다에서해녀들은고향의가족을살리기위해참고일해야했습니다고단한삶이었지만부당한대우와수탈에는저항했습니다チャムスたちに賃金を支払えないという状態になってでそのことに対してチャムスたちは怒ってで食べるものを入手するために陸に上がってでそこで米の配給所に行って米をくれと言ったら日本人の配給所の人が労働葬儀をするような女に米はやれ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ので、チャムスの一人が怒って、激しくその、里長に対して、迫っていったそうです。そうすると、島の中で左翼思想の女たちがいるというふうな、話が広がってで結局そのチャムスたちの中で9名の人を捕まえて逮捕して、島から船に乗せて、陸地部に送り出したという労働葬儀がありました。멀고도먼화산섬미야케지마가파른벼랑끝한자리제주해녀들은간절한소망을담아비석을세웠습니다고향으로돌아가지못한이들의명복을비는위령비입니다
それで、まあ、亡くなった不幸にして亡くなった人たちが、まあ、ここに祀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で向こうにね、あのふるさとに帰りたくても帰れない、はい、そういう人たちの思いを、まあ、ここから海を見ながら、はい、海上安全を祈願して建立されたものだと思われます。살기위해출가물질에나섰던제주해녀이곳을거쳐간그리고끝내고향으로돌아가지못한채이곳에잠든해녀들의평안을빕니다이어사나이어도사나우리어망날란나른해도달도없는날에나를날라요렇게도기다리죠시간거친바다속칠성판을지고저승길을다녀온다는해녀들에게삶은목숨을건싸움이었습니다일제는그렇게얻어낸대가마저도빼앗았습니다해녀의생활을들어보면매우비참한일이많이있다해녀가부산등지에나아오면소위물상객줄하는자들의교활한농락으로말미암아해녀들은반년동안이나부모와자식을이별하고고향을떠나멀리멀리바다를건너와서살을태워가며벌어놓은돈을거의다소비하고고향으로돌아갈때에는되려객주에게빚을얻어쓰고빈손만쥐고돌아가게되는비참한운명에있다해녀조합은악랄한착취와수탈의원흉으로변질됐습니다1925년ぐらいになりますとこの組合長をチェジュ島市、これは当時のチェジュ島の行政長官ですね。そのチェジュ島市が組合長を兼任するようになって、そこで御用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業者に対する手数料ですとか、あるいは組合費などを除くと、実際の天達の収入はだいたい 20% 程度にしかならなか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北斗했던일제식민치하에서제주의해녀들은그대로주저앉아짓밟히지만은않았습니다19살때예요19살때에일본사람들이우리한국을이렇게착취식민지되고우리가족을정안주고하니까투쟁이라지요일본사람들하고네거친바다를일구며살아온제주해녀들의목숨을건투쟁그역사를일찍이장편소설에담아낸작가가있습니다제주를대표하는소설가현기영은당시해녀들의항일투쟁을세상에되살려냈습니다17살그어린나이에골기에서해녀무리를이끌고그투쟁에앞장서셨습니다우리살아있는자들은그분이갖고계셨던그공동체를보호하려는그정신과항일의정신을기려서바람타는섬은1988년한겨레신문창간기념첫연재소설로가장어묵했던시기결연했던제주해녀의항일의지를조명했습니다야트막한공회당건물추녀앞에내다건네개의난포불빛이흩뿌리는아래무대가마련되었다무대라고해야고작학교에서잠시빌려온교탁한개뿐이지만그뒤건물벽에가로세로써붙인먹글씨가강한힘을내뿜었다아이고많이들왔습니다예아이고어제는안수고했습니다자오늘은예여러분의아들딸누이들이막지치고피곤한데도이야하게왕은에그동안글을얼마나배우신지오늘여러분앞에서자랑한날이오다아근데이디나왕말을고쳐놓으면예막입이잘안떨어집니다게
그럼 왕은이 막 실수하고 그거에도 막 박수치면 칭찬하여 줍사에. 예, 고맙다. 예. 박수를 받으며 내려오는 치호의 눈에 사복 차림의 순사들이 끼어드는 모습이 보인다. 학예회를 연다고 미리 주재소에 통보해두었던 터라 그들 역시 말하자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 셈이다. 댕기머리를 곱게 내려뜨린 12살짜리 계집아이가 다녀올라 살포시 절하고는 제가 지은 장문을 읽어내려갔다.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잠시도 손을 안 놀리고 일을 합니다. 어머니 손은 정말 쉴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딱딱한 굳은살이 박히고 갈라지고 손톱이 짜부라지고 꼭 북덕 갈고리 손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애초로 가슴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캔 오미풀이 구리무 연료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그 거친 손에 구리무를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구리무 값이 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고생하면서 캔 오미풀 값은 싸고 구리무 값은 그렇게 비싼 겁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캔 소라, 전복은 그렇게 싼 걸까요? 그것이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요란한 박수가 일어났다 가라앉자 한숨소리와 함께 장내는 침울한 공기가 묵직하게 드리워졌고 훌쩍거리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언제나 서러운 눈물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참녀들인지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대번에 눈물이 솟구친다. 사방에서 훌쩍거리는 소리, 한숨소리가 낭자하게 일어나자 순사들은 당황한 기색에 역력했다. 이어 여옥이 단위에 올랐는데 수많은 시선을 한 몸에 받자 당혹감에 일순 머리가 멍해졌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잡녀들의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녀는 입술을 모질게 깨물었다. 눈물이 한 줄기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문득 잊혔던 말이 생각났다. 우리 잡녀 생활은 참말로 비참합니다. 소로 못 나면 여자로 나고 여자 중에 제일 불쌍한 것이 바로 우리 잡녀들이오다. 썰물 나면 동해바다, 밀물 나면 서해바다. 겨우 소라 한두 개 잡으려고 겨울 찬물에도 들어서하고 어린 것들은 어멍을 기다리며 울다 지쳐 갯가 이 돌 틈에 앉아 졸고 저 돌 틈에 앉아 졸고 우리가 캔 전복 우리가 못 먹고 우리가 캔 우미풀로 만든 구리무 우리가 못 씁니다. 세상이 해도 해도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불쌍한 우리 잡녀를 보고 맷돌 쥐고 물에 들라, 지필 쥐고 불에 들라 하니 어찌 삽니까? 개미같이 일하는 우리 잡녀, 아니 개미보다 더 불쌍한 것이 바로 우리 잡녀들이오다. 개미 사회엔 착취가 어수다. 말을 끝내자 여옥의 두 뺨엔 또 한 차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장내엔 아낙네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바람처럼 크게 일어났다. 복받치는 서러움을 가누지 못해 꺼이꺼이 목 놓아오는 여자들도 있었다. 순사들은 벌레 씹은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으나 섣불리 뛰어들었다간 낭패 볼지 몰라 망설이는 눈치가 분명했다. 마지막 순서로 도화가 단위에 오르자 장내는 흐느낌 소리가 일시에 사라지고 물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우리 불쌍한 참녀들은 허구한 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이 헐벗고 살아갑니다. 여러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제일 괴롭히는 것이 먹과 우리 잡녀들을 이익되게 합리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누르고 속이고 빼앗는 단체가 대관절 모읍과 해녀주 아바니우과. 맞다, 맞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맞아. 우리 모두 단결해서
조합을 반대해서야 합니다. 도화가 한 손에 말아주고 있던 종이를 펼쳐들었다. 우리 참녀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요구합니다. 필! 계약을 위반한 악덕 상인 이궁에게 상권을 주지 마라! 주지 마라! 이 악덕 상인들을 응원하는 조합 서기들을 당장 처벌하라! 처벌하라! 3. 창녀를 울리는 주재원 제도를 철폐하라! 철폐하라! 도와라! 이때 날카로운 호령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구 술렁이며 뒤로 빠져나가는 군중 속에서 문득 누군가 입에서 처량한 가락에 노랫소리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이내 주위에 퍼져 큰 합창으로 변했다. 가는 곳마다 저놈들의 착취기관 설치해놓고 우리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다. 가위 없는 우리 해녀 어디로 갈까. 1932년 1월 7일 세화 5일장날의 시위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마침 세화장날인 7일 정오부터 해녀 300여 명이 해녀의 유일한 무기인 호미와 비창 등을 들고 어깨에는 야식 보자기를 메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화주재소 경관대에 극력 저지도 듣지 않고 부근리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호응하여 한층 기세를 높여 장보러 온 수천의 군중을 에워싸고 10여 명의 연사들이 번갈아가며 해녀조합에 대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맹세하였다. 해녀들은 다시 시위행렬로 면사무소에 쇄도하여 해녀조합 면지부장을 면회하고 면지부장의 책임으로 요구조건을 해결하라 하였다. 1월 7일 날 강공칠 면장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자기가 들어서 그거를 일본인 도사에게 좀 해결하게끔 노력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뭐 며칠 지나도 전혀 아무런 그 회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기만책에 불과하다 해서 하도리 해녀들 중심으로 해서 해녀회 그다음 농민회 여러 조직들 활용해서 그 일단 그 대규모 시위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했고 다음 장날인 1월 12일 분개한 해녀들은 대규모 항쟁에 나섰고 마침 초도 순시 중인 다코치 제주도사와의 담판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대루영 종달리 어디 그냥 막 할 것 없이 장날이니까 장이 간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온 것이 이제 이리 헌디 뭉쳤잖아. 경은은 이리서 만나면 걸어간 거라 그냥. 걔는 도지서 오는 뒤 이제 막 형사들 누구들 막 그냥 그때 뒤에들 꽉 창 들어오잖아. 여러분, 우리 해녀들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가. 당시 세화경찰관 주재소 정문 앞에서 해녀들은 다코치 도사를 포위했습니다. 보추나 해녀는 용감하게 경찰서 정문 위에 올라서 외쳤습니다. 한국 사람을 이렇게 세게 먹어도 이렇게 해녀까지 울어서 세게 먹으려고 이제 당신 내가 하지 않느냐고. 경하니까 이제 잘해주 그매 집이 돌아가려나. 돌아서니까 뭐 어디를 얘기하나 뭐하나 뭐 그냥 꽉꽉 밀려가지고 뭐 그냥 막 몰아치게 하니까 뭐 어디를 고지사지도 못해. 이 지서도 그냥 그러니까 일로 이래 막 꽉 차니까 이래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올라산 이제 이후에 올라가지고 사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잘해주겠다고 하는데 만세 삼촌 그렇게 돌아가잖아. 만세 격렬했던 해녀 투쟁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일부 요구 조건 수용으로 해녀 대오를 와해시킨 후 체포와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화장실도 싸먹고 아주 끈다고 아주 끈다고 먹는 해녀들을 그냥 알지도 못해 맹렴신 원천형 한번 나오라 보도 하는 해녀들 막 그냥 우두리 치워다니 그게 막 밖에 뛰는 거라 영구나 그러구나. 바다 건너 우도 항일운동의 비밀 본거지까지 일제의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오라고 말을 하지 아니해도 우루 전 해녀들이 몽장 남아서 이 바다에 다 빠졌습니다. 그배를 잡으려고 해서 저까지 쫓아가니 발등기인데 그때 발등기에는 올라가지 못하게 순경들이 딱 사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고 저 그 일경들을 헤엄칠 줄 모르니까 배를 엎어버리려고 그 통나무 배를 엎어버리려고 한쪽으로만 막 기울어지게 하니까 일 사람들이 막 장작개비 들고 막 손목을 때리더래 맞은 게. 체포를 막기 위한 해녀들의 저항은 격렬했습니다. 경찰 주재소까지 습격하며 대항했지만 일제는 목포 경찰까지 증파하여 혹독하게 진압했습니다. 지서 지붕의 기관총 대한 우제는 소화대니 서북경찰관들은 돌아다니면 오늘 그 수단뿐인가 인준가 모릅죠. 불과 손에 지근 열전 뒤우루가 그네 영영 오세간 다 표를 질렀단 말이다. 그러니까 기관총 그러네 그 쏘아가니 쏘면서 헐어지지 않으면 죽인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헐어짐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그 표 지른 사람은 심으면 이제 족치는 판입니다. 하도 그 도랑가는 순경이 세줄매를 두드려보면 피가 그냥 통설 때까지 뒷광으로 다 내뿜어래. 그만 대신에 그 독립만세 부르면 어떠냐. 자꾸 독립만세를 불러놓으나 손영영 하면. 해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과 지식인들도 검거됐습니다. 일제는 해녀 항쟁을 좌익 공안 사건화하여 저항의 싹을 자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해녀 투쟁의 주역인 세 분도 체포돼 모진 고문과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또 물고문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물고문은 옛날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받아서 글 쓰는 일자에 일자 긴 거 네. 그게 눕혀놓고는 요로 요래는 녹고서도 천국 감아요. 감고 여기는 그때 머리가 요리 길었으니까 머리를 이제 이 책상에 딱 달라내놓고 이래 이제 주둥이에 물을 대는데 이거 내가 해녀질 했으니까 물날에 가서 숨 쉬는 것만이면 참으면 내가 이게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 버렸어요. 그래 깨어나고 보니까 병원장을 또 불러다 놓고 막 때리고 그래 하는 고문 그런 고문. 제일 불편해하신 거는 이 손가락 또 가끔씩 가다가 좀 뭐 한탄을 해요. 말하자면 노래를 불러요. 그 당시 한탄이 아니라 그 당시 불렀던 노래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흘러나오던 노래. 해녀의 애환이 담긴 해녀가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 없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야라. 아침 일찍 집을 떠나 황혼되면 돌아와 우는 아기 전 먹이며 저녁밥 진다. 국립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우도 출신의 고 강관순 지사.
해녀 항쟁 이후 체포돼 2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며 해녀가를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님도 면회 갔다 왔지만 그 오문짝 유짝 어른 부인이 면회를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노래를 그 감옥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담배 꽁초처럼 딸딸 몰아 가지고 그 우문교 어른 부인한테 주더래. 그래서 그 부인이 딸에게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아이고 우도에 그 똑똑한 분 강관순이란 분이 있었는데 노래를 지어가지고 당신 면회 갈 때 받아와가지고 그 노래가 다 퍼졌다고 경험을 얘기하더래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해녀들의 노래 해녀가. 노랫말을 쓴 강관순 지사의 따님 강길려 어머니는 우도 항일투쟁의 근거지였던 아버지의 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태어난 유복자이자 마지막 남은 혈육입니다. 글쎄 여기서 자꾸 뒤조사 다니니까 피행강. 어머니도 가고 이거 1940년을 보내며 이거 보내멍 폐병 걸려놓고 돌아갔어. 6월 달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0월 달에 낳고. 만삭인 몸으로 여기 응구를 못은 아쉽죠. 아니, 어릴 때 이웃집 아이가 나하고 저 동갑의 때가 있었는데 같이 학교를 이제 입학하러 갔는데 그 애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고 나는 나 혼자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보고 그러더래. 여기 순난이는 아버지가 데리고 갔는데 난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묻더래. 12살에 물질을 시작했다는 강길려 어머니는 지금도 해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혼자 남은 어머니와 힘겨운 삶을 한때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난 아버지가 그저 아예 없이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걸로 생각했었지. 근데 이 참 훈장을 뭐 한 그부터 아 이거 저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계셨구나 하는 거. 1970년대 부산 영도 출양 해녀들이 최초로 정착한 이곳에서 환갑을 갓 넘긴 두 분이 특별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부춘아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는 저 포상 받을 당시에서 아 부춘아 할머니 이렇게 하셨구나 해가지고 알게 됐지만은 그 이전에는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할머니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사셨던 그런 어떤 할머니구나 하는 정도만 느꼈었지. 고 김홍년 부춘아 지사는 하도 야학 강습소의 1회 졸업생으로 1932년 해녀 항일운동을 함께 이끈 동지였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그 뭐라고 어머니 말을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힘을 가진 뭐 키도 작고 체구도 작고 말씀도 많이 안 하시지만은 남자 여자 어떤 구분은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 해가지고 니 더 주고 동생 덜 주고 없어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셨고 해녀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두 분은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연어 어머니처럼 인자하지만 단호하고 앞선 의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항쟁 당시의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는 한 사람, 부덕량 지사입니다. 추동자들이 3인으로 해가지고 잡혀 목포 형무소까지 갔어요. 형무소 가가지고 6개월 복역하고 그때 나와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폐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2003년 독립유공자로 건국 포장을 받은 세 분의 제주 해녀.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해녀 항일운동은 배후에 사회주의 사상이 있다는 굴레에 갇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엄청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집안으로 와서 쑥대밭을 막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하도고 우리 아버지는 세화예요. 어머니를 휘어잡을 수 있는 남자는 이래야 된다.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이제 결혼을 막 어떻게 보면 강제 결혼이죠. 그래가지고 결혼시키고 일본으로. 감시와 억압으로 고통스러웠던 일본 생활. 결국 돌아와 해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며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혹시 일본 거기에서 이 여자가 어디 가면 또 무슨 일을 일으킬까 해서 했는지 부춘화가 일본에 왔다고 뭐 막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번 이사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김옥년 지사에게도 외롭고 고달픈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야학에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남편 한영택 선생은 홀로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펼쳤지만 해방 후엔 북송선을 타고 월북을 선택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제 일본에 이제 건너가셨고 일본에서 계시다가 이제 그 북송선을 타게 되셨고 그래서 북송선 이제 타가지고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뭐 세상을 버리셨다. 짧았던 결혼 생활을 끝으로 홀로 남은 김옥년 지사. 온갖 어려움에도 가정경제를 꾸리며 일남이녀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이제 국제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에는 제주도 해산물 가지고 했었지만 이제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자니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때 이제 그 포목을 이제 조금 손을 대기 시작을 하셔가지고서 열심히 그걸 하셨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조금 그 되니까 그 아들 먼저 부산에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딸 둘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제 교육을 이렇게 시켰죠. 그래서 할머님이 그 당시에 그 세 자녀를 대학까지 다 보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어떤 부분이죠. 부춘화 지사 역시 꿋꿋하게 어린 삼남매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부산에서 동지였던 김옥년 지사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큰 의지가 됐습니다. 거의 같은 동네에서 이제 사셨으니까 두 분이서 뭐 의지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현장. 이날 대통령 경축사에서는 특별한 제주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됐습니다. 1932년 제주 구좌읍에서는 일제의 착취에 맞서 고차동, 김계석, 김옥년, 구덕량, 구춘화 다섯 분의 해녀로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이 제주 각지 800명으로 확산되었고 3개월 동안 연인은 17,000명이 238회에 달하는 집회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뜨거운 항일의 함성이 서려있는 연두망 동산에는 해녀 항일운동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항쟁의 주역으로 인정받은 해녀는 세 분뿐. 두 분은 아직도 독립지사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오조리 같은데 뭐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예,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섯 분이 다니면서 그 동원을 했대요. 이제 며칠 날 장에 이제 누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와달라고 다니면서 부탁을 했대요. 다섯 분이. 먼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고 김옥년 지사가 증언했지만 여전히 기록되지 못한 두 분, 고차동, 김계석 여사. 그리고 뜨겁게 항의를 외쳤지만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해녀들은
항일운동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기억하는 바다. 그곳에서 하도리 해녀들이 천초 작업을 준비합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평한 작업입니다. 저기 뭐냐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던 막 말해가지고 하던 사고나 우리 쪽이 있으니까 좀 이제 여기서 일단은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들 다섯 분이 이제 지금 두 개가 다섯 분이 우리 사이에 조심하고 예. 이날 세계 해조류 전문가들도 참관했습니다. 세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주목받는 제주 해녀의 위상입니다. And this is for European is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Not only help each other, but is maybe a bit a little bit of a dangerous work as well. So that if something happens, there is another person helping the other person. 드디어 바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물에 들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금지 기간이 끝나고 물질의 시작을 알리는 허체입니다. 아, 해녀회장님이 결정합니까? 네, 모든 그 야, 탈촌! 바다의 해녀회장. 바다 어디 있어? 모든 건 아니, 바다의 해녀회장. 허체 신호가 울려 퍼지고 해녀들의 물질이 시작됩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이 놀라운 공동체 문화에는 항일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여러 가지의 그 애환이나 삶의 그 이야기들이 막 떠올라서 제가 노래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네. 좀 울컥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슬프기도 하고 옛날 어머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우리 살아온 것도 생각도 나고 예. 그래. 그랬던 저도 눈물도 나지옵시다. 제주에서 태어난 소녀는 해녀가 되고 엄마가 되어 거친 세상을 일구며 때로는 용감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이들이 제주의 해녀이자 어머니. 평범한 소녀였고 엄마였던 여성들은 누구보다 먼저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 투쟁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도 제주 해녀는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니다.